과학을 위해,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뭐야, 일기야? 뭐야? 세상에나. 네? 무슨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우, 얘 성격 킹받는 건 여전하네.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텅빈 주름진 페이지들이에요. 아, 그냥 종이들을 가져다가 풀로 붙인 것 같네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아무래도 워낙 오래된 거니까요. 혹시 잉크가 발해서 없어진 게 아닐까요? 아니야. 그 어버드에서 봤을 때 그걸로 종이 비행기 적고 그랬단 말이야. 그럴 수도요. 어찌됐든 간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군요. 다른 데를 살펴봅시다. 녹색 책. 불안 켜지네. 어우, 여기. 뭐야, 이거 공중에 뜬 거야? 뭐야? 뭐지? 단발 엔진 비행기가 날고 있는 모습의 빛바랜 그림이다. 오호, 그렇구만. 밑에 층으로. 여긴 주방? 오, 주방이구만. 식재료만 있구만. 여기는 뭐야? 창고인가? 아, 화장실. 휴지. 왜 빛나? 오, 에바가 이걸 보면 환장할 것 같은데? 에? 여보세요? 고도 32, 에바, 고도 32! 바로 수정해! 싫어, 귀찮아. 젠장, 내가 들어가서 확인한다. 뭐지? 화장지에 대한 뭐안 좋은 추억이라도 있나? 이 세상에는 휴지거리라는 걸 판명한 이유가 있다고! 아, 휴지거리에 안 꽂아놔서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너 항상 내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놀려야겠어? 서류 가지러 갔다가 이것 때문에 바로 돌아온 거야? 뭐 제도 운동 좀 하긴 해야지. 우리 똑같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애들끼리 파트너가 됐는지. 여긴 누구 방이야? 꽤 많은 양의 스크래치가 나 있는 먼지 쌓인 첼로. 이건 아버지의 오래된 첼로예요. 예전에는 자주 연주하시곤 하셨어요. 한동안 만지는 적이 없어 보이네요. 예, 손목에 무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보통 그냥 음계를 연주하셨어요. 실제로 즐길 만한 음악은 아니었죠. 낡은 첼로. 오래된 디지털 피아노. 아버님께서 이것도 연주하셨나요? 아, 이건 어머님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연주하시면서 저를 재우곤 하셨거든요. 아하, 우린 모두 자신만의 자장가가 있죠. 저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들었었고요. 그게 뭔데? 아, 사실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에? 뭔데요? 그걸 이제서야 준다고요? 늦었는가 아닌가? 가족 사진 앨범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낸 느낌은 다양하지만요. 그럼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볼게요. 에바가 곧 돌아올 테니까 저도 좀 이따 기계를 준비하러 갈 겁니다. 그 전에 구경 한번 해보죠. 꾸덕. 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어 그대로. 어쩜 좋아. 피아노 치는 거, 첼로 키는 거다 있네요. 저런 앨범 보면 정말 뭔가 느낌 이상한데. 엄마 어렸을 적, 아빠 어렸을 적 사진 같은 것. 내 아기 때 사진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아, 저애 아직도 신나 있네. 구해온 거니? 어라, 곰인형 되찾았나 보네. 응, 갈색 드레스를 입은 어떤 착한 언니가 연못으로 슉 하고 날아가서 건져다 줬어요. 날아갔다고?
네, 물에 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니? 그렇구나. 설탕 섭취량에 유의하라고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일은 없는데. 베드로야, 내가 물 위를 걸어야 믿겠느냐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러 오신 거 맞죠? 어떻게 하셨죠? 그쪽 회사에서 찾아오신 게 이번 주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누군가요? 콜린 리즈 씨입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은퇴한 비행기 조종사분이요? 네, 그분 맨 꼭대기층에 살고 계시죠. 가서 그분께 걸맞은 해피엔딩을 안겨주세요. 자격이 있겠죠. 걸맞은 해피엔딩이라. 야, 이쪽이구만. 슈. 서류를 가지러 갑시다. 어? 저 할머니,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잖아? 죽는 사람은 누군가요,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 그 오독한 명찰, 지금 문트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여러분이 오셨다는 건 또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겠지요. 콜린 리즈 씨입니다. 그분을 아시나요? 그렇군요. 그 부부는 저희 부부와 함께 매일 여기서 산책을 하곤 했어요. 부디 콜린 씨를 편히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 일에 의외로 담담하신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 그렇기도 힘들지요. 이런 건 선생님 같으신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죠. 아, 하긴 저 나이대 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긴 하겠다. 뭐랄까, 자연의 이치지만 씁쓸하네. 서류, 서류 어딨어, 서류. 서류! 없어? 설마 안 갖고 온 건 아니지? 차에도 서류가 없네. 그 띠빵이가 사무실에 두고 왔나 보군. 진짜로? 회사 사람인가 봐. 에바! 저기로 혹시 아직 사무실에 있어? 응,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중이야. 넌 이해 못하겠지. 너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잖아. 뭐? 무슨 근거 없는 미신이야. 나도 기다릴 때가 더 많다고. 그래,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기다려본 게 언젠데? 알겠지? 넌 둘 중 하나야. 운이 소름 끼칠 정도로 좋거나 아니면... 알았어, 알았어. 하여간 층 말이지. 그것보다 니리 환자 서류를 두고 왔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오키도키 포키로키. 잠만 기다려봐. 하여튼 정신머리 없는... 아유, 저런 애랑 파트너가 돼서... 아유, 미션 클리어? 닐, 차에 서류가 없던데. 내가 사무실에 두고 왔나 보네, 그치? 괜찮아, 록산나한테 전화했어. 걔가 찾아서 스캔본을 보낼 거야. 아... 뭐, 내 사무실은 잠겨있긴 한데 로비에 있는 프린터에서 알아서 찾겠지. 응, 지금 찾고 있을 거야. 금방 돌아갈게. 하여간 쟤 때문에 일이 순탄하게 굴러가질 않아요. 록스 찾았어? 응, 니네 책상 위에 버젓이 있더라고. 나이스 스캔해서. 잠깐만, 니네 책상이라고? 지금 니네 사무실 아니야? 어, 응? 서류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 그런데 닐은 자기 사무실 문을 잠궈놨다고 했었는데. 어, 여자들에겐 다 방법이 있죠. 설명해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바보탱이. 그냥 전자도어락을 해킹하는 게 누워서 떡먹기였던 거야. 얜 해킹까지 해? 야, 아, 그래. 그럼, 그냥 거기서 빨리 나와서 스캔 또 보내주면 안 될까? 응? 응응, 갑니다. 쌤 쳐보나? 아? 뭐야? 어? 비밀 통로? 뭔데? 록스?
너희들 더 필요한 건 없어? 응, 지금 길이 니리 기계 세팅 중이야. 거기 날씨는 어때? 응?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씨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소리를 전해줄게. 왜? 서로 시간 낭비 안 하도록 그냥 스캔해서 보내줘. 하지만 오늘 환자 잡힌 것도 없고 여기 진짜 지루하단 말이야. 아무튼 걱정은 말고 너희 일 끝나기 전에 거기로 갈게. 그럼 둘 다 이따 봐. 알겠어, 록시. 조심해서 와. 얘 왜 갑자기 오겠대? 록사는 얘는 진짜 특이한 애라니까. 가자, 돌아가자. 아, 또 일어나셨어. 준비 끝? 물론이지. 서류는 록스가 스캔본 보냈어? 아니, 직접 건네주겠다고 여기로 온다는데. 뭐라고? 왜? 몰라, 심심하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 근데 록사는 알잖아. 살짝 머리가 막간 것은 사실이니까. 워, 말 조심하라고 해봐. 여하튼간 그 사이에 우리를 시작해도 되겠군. 알라그자에 네 할매디 있어. 들어가는 거구만. 다들 나만 보고 있어. 자, 기억여행을 시작합니까? 예. 잠시만요. 왜요?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뭘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버님 기억을 훑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끝!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네, 그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족인데 뭐 자세하게 말해드리자.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은 기계가 하는 거죠. 기술자가 할 소리야? 기술자니까 더욱더 잘 알지. 기계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후 새로운 인생의 탄젠트를 구축해내는 거죠. 탄젠트? 물론 기억의 형태로 말이죠. 모든 건 다 환상이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살아오면서 생긴 기억과 구분짓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계산한 경우의 수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정하고 중요한 변수에 조작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바로 저희가 나서는 부분이죠. 일단 기억들을 살펴봅니다. 가장 최근부터 필요하다면 가장 오래된 기억까지.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선을 긋죠. 그러면 저희는 아버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의지를 과거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후 인생을 다시 시뮬레이트하면 아버님께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선택만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자신의 의지로만으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소원을 이룬다는 것,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은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건 안 되나요? 에? 그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만들어서 그 기억을 뒤집어 씌우는 것만 해달라는 건가? 그냥 해. 저기 아버님의 상태가 아직은 안정적이시지만 그래도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에게는 하루 남짓 3시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잡고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는 복권이나 필요하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오, 명언인데. 저쪽에서 보자고.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기억여행 초기 와중 카운터다운 3, 2, 1.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길래.
과거다. 어? 주무신 건가? 아주 잠버릇이 화려하시구만. 좋아, 이게 접속 가능한 콜린 씨의 마지막 기억이야. 그래, 그리고 여기 푹 주무시는 장꾸러기 분도 계시고. 저분의 기억은 내버려둬. 우리 고객님이 아니시잖아. 그보다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환자한테 씌운 장비는 뭐야? 응? 그 장비 있잖아. 못 보던 건데. 아, 그건 그냥 유지보수하는 동안 케이스를 벗긴 것뿐이야. 그럼 왜 다시 돌려놓지 않은...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새로운 기능 넣었다고 말했나? 새 기능? 뭐하라! 아니야, 됐어. 내가 말한 건 잊어버려. 야, 뭘 하려고. 캐릭터 커터마이징! 아우, 쓸데없어. 아우, 쓸데없어. 중간 가르마. 아니, 이런 기능을 왜? 왜 넣어놓는 거야? 너 이걸로 해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아. 보이지도 않잖아, 양말은! 너 이거 해. 짜잔! 어째서? 그게 우리가 여기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니까 좀 꾸미고 다니는 건 어떨까 해서. 우리? 방금 내가 우리를 했어?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지. 그런 뜻이지. 이젠 네 차례야. 네 이 망할. 아유, 아주. 아유, 쓸데없어. 머리. 당고, 아줌마, 생머리, 당고, 기본의 젤, 원수염, 뭐 아니, 제왕수, 뭔데 이거? 멋있다. 멋있는데. 자, 너는 이걸로 해. 멋있다. 신선 같아. 니, 이 양배추? 니, 이게 대체 뭐야? 야, 내 탓 아니거든? 이건 시스템이 골라준 거라고. 그렇다면 시스템이 토마토 멍청하네. 워워, 시스템을 모욕하지 마. 그런 건 멋지지 않다고. 어쨌든 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아, 제발, 이거 넣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누가 넣으래? 게다가 너 지난달 두부 파티 때 생긴 일로 내게 비쳤잖아? 날 좀 즐겁게 해주는 게 어때? 확실히 그 두부 파티 때 네가 꽤 피해를 보긴 했지. 좋아, 쿨렌 씨를 찾을 때까지만 이대로 있을게. 아이고, 좋았어. 그나저나 양말이 참 멋진걸. 그래, 나도 양말 마음에 든다. 마우스를 화면 위쪽으로 올리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다, 어머님 깨우기 전에 세계 상호작용 기능을 꺼. 여태껏 그러고도 아직 깨우지 않았단 게 놀랍네. 잠을 푹 주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 한번 잠들면. 아, 이때쯤이 이제 버드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쯤이었나? 이때쯤에 있었던 게 어버드이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나. 여기 계시네. 아닌가? 맞지? 콜린 씨? 에? 무슨... 이 복사본은 불안정해. 다른 걸 찾아보자. 뭐지? 불안정한 복사본. 아, 얘 베란다. 아유, 아직도 새를 그리워하는 중인 걸까나? 오래된 일인데. 그래도 뭐 거의 처음 사귄 친구나 마찬가지니까. 버드 스토리를 보지 않으신 분께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파인딩 파라다이스네요. 그렇다면 스포일러를 당하기 전에 버드 스토리를 사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이. 있어봐, 책장 좀 확인해볼게. 아, 그 초록책? 아직은 꽉 차있네. 아무래도 최근에 정리를 한 모양이군. 응? 이 책장 지금은 특이한 책 한 권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 이 시점에는 그 책이 여기 없네. 그래?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니 혹시? 이 박스를 전부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아, 나 버드 스토리에서 자꾸 이
할아버지를 철수라고 불러가지고 철수라고 부르려고 하네 자꾸. 철수야 어딨니 철수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뭐였지? 철수씨. 철수씨는 아닐 텐데. 우리가 온 복도는 분명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나이를 먹어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근데 기계가 이런 공간의 비일관성은 자동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 이거 넣느라 기계 이상하게 바꿨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 저기 봐. 어, 여기 계신다. 노년의 철수. 목표물 확인 시작하자. 아, 잊은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넌 그대로 있으려고? 그흠. 알았어, 알겠다고. 그래, 좀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가야지. 참 고마워요. 개체 상호작용 작동. 어우, 혔고요. 안녕하세요. 콜린 씨?